안녕하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의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과 4월의 부동산 마켓 현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은 금액 상승이 조금 주춤해지는 것이 아닌가 했으나 역시나 3월, 4월 꾸준히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하셔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지난 3월 실제 판매가 가능했던 물건 물량을 확인하자면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275채로 전달 대비 4.3% 상승,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2.2%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702채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14.7%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8.6% 하락했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전달 대비 16.3% 상승, 그리고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6.6% 하락하였습니다. 실제 판매가 되어 클로징이 된 물건은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730채로 전달 대비 34.7% 상승, 전년도 대비 35.3% 상승하였고,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996채로 전달 대비 38.3%, 전년도 대비 39.5%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375채로 95.3% 전달보다 상승, 전년도 대비 148.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가 된 물건들의 median sold price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6만 3천불로 전달 대비 2.3% 상승, 전년도 대비 13.8%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19만 3천불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3% 하락, 전년도 대비 3.5% 상승하였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1.5밀리언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2.6% 하락, 8.9%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판매가 된 물건들의 Average Sold Price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45만 6천불을 상회하여 전달 대비 2.7% 상승, 전년도 대비 22.6% 상승하였습니다. 콘도와 타운홈의 경우에는 21만 7천불을 상회하여 전달 대비 마이너스 1% 하락, 전년도 대비 8.8%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1.9밀리언을 상회하였고, 전달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 전년도 대비 9.8%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Month of Inventory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0.6으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25% 하락,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2.7%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0.7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36.4%,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0.8%를 나타냈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3으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40%,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2.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4월 현재 부동산 판매 현황입니다. 지난 4월 실제 판매가 가능했던 물건 물량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269채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0.3%, 그리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4.8% 하락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623채로 전달 대비 11.3% 하락,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6.9% 하락하였습니다. 럭셔리 세일즈 홈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 마이너스 5.9% 하락,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3.8% 하락하였습니다. 실제 판매가 되어 클로징이 된 물건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522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5.6% 하락, 전년도 대비 78.4% 상승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콘도와 타운홈의 경우에는 1022채로 지난달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 31.7% 상승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524채로 전월 대비 39.7% 상승, 전년도 대비 211.9% 상승하였습니다. 판매가 된 물건들의 median sold price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75,000불로 지난달 대비 3.3% 상승, 전년도 대비 21% 상승하였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202,000불을 상회하여서 전달 대비 4.9% 상승, 전년도 대비 12.3% 상승하였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셀즈 경우에는 1.5밀리언을 상회하여서 전달 대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년도 대비 12.8% 상승했습니다. 판매가 된 물건들의 average sold price 경우에는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 474,000불을 상회하여서 전달 대비 4.1% 상승, 전년도 대비 31.4%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220,000불을 상회하여 전달 대비 1.7% 상승, 전년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럭셔리 셀즈 경우에는 1.9밀리언을 상회하였고 전달 대비 0.7%, 전년도 대비 12%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Month of Inventory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0.6%로 지난달과 같고 전년도 대비 -81.8% 하락하였으며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0.6으로 전달 대비 -14.3% 하락, 전년도 대비 86% 하락하였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3으로 지난달과 같았고 전년도 대비 84.2% 하락하였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자칫 지금 구입 시점이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당분간은 이러한 가격 상승은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직구입을 계획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금리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직구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